안녕하세요. 오늘은 샤프란에 대한 향기, 기원,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란은 그리스 이란 등지에서 4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는데요. 물이나 알코올에 담궈지면 노란빛을 보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초기에는 염색류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14세기에서 18세기 걸치면서 샤프란은 약용과 향신료로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샤프란이 꽃의 암술 부분에서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란에서 전체의 90에서 93%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저자 박권우 김수경님의 향신 허브 앤 아로마 테라피 책에서 보여주는 식물학적 특징으로 본다면 지중해에서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총 8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영양번식을 하고 가을에 키가 한 15cm 정도 자라면 꽃이 피게 되는데 이 부분에 암술머리를 채취를 해서 향신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는 꽃이 10월에서 11월 짧은 신협 사이에 담자색으로 피게 되고요. 암술머리는 금빛을 띠고 있는데 말리게 되면 붉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샤프란이 1%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은 2, 2, 6, 3메틸, 4, 6, 사이클로헥사디에날이며 독특한 색과 쓴맛을 내는 글루코시드 일종인 크로신과 피크로크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샤프란을 제가 구매해봐서 차도 이렇게 끓여 마셔보고, 이렇게 틴처? 네, 여기 보이시나요? 요렇게 보면 보일라? 네, 보일라나? 네. 자, 요런 것들이 틴처로 담가가지고 향신료로서 제가 향료로서 사용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컬러 때문에 사실 화장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기는 굉장히 독특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니추와 좀 비슷한 꿀 같은 단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탈릭한 직선적인 느낌, 그리고 강렬한 느낌, 그러면서도 무게감이 좀 고급스럽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에서는 좀 특이성이 좀 가지고 있지만 일단 마셨을 때 효능이 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책에서 안내하는 효능은 일단 샤프란은 아이들의 땀배출이 용이하게 해주고요. 홍역이나 성형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만성질환, 그리고 과다출혈, 그리고 고통, 불임, 갱년기 장애에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방법은 0.3g을 뜨거운 100ml에 넣어서 우린 후 1일 3회 정도 복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양을 잘 몰라서 위에 막 너무 과량으로 뿌려서 마셔본 적도 있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잔에 한 암술머리 한두 개 혹은 세 개까지 넣어서 우려 드시면 좋은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능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논문이, 이제 첫 번째 논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및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논문을 찾아봤고요. 공복혈당 및 ELISA 항체 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 그리고 혈압 측정 등으로 일어난 그 이뤄진 임상 실험 후에 통계를 기반으로 한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57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3명은 수능도가 좋지 않아서 연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일단 기반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실제 연구나 실제 적용을 기반으로 한 밝혀진 부분에서는 동맥경화증, 우울증, 고지혈증, 인슐린 저하증,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다른 논문들까지 참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요, 샤프란을 일부 염증 매개체인 발현 수준을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염증 상태뿐만 아니라 포도당 수피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또한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보완 요법으로 샤프란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샤프란의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실험에는 96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샤프란 그룹은 매일 6주간, 매일매일 6주간 100mg의 샤프란 정제를 먹게 됐고요. 대상자의 혈액 샘플을 연구 시작할 때, 3주 후에, 6주 됐을 때, 12시간 단식 후에 아침에 채취를 해서 혈액에 대해서 얻어냈다고 합니다. 결과는 1일 100mg의 샤프란을 사용한다면 혈액, 간, 신장, 그리고 기타 부작용 같은 건 없이
일시적인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100mg을 섭취하게 되면 이 중 8mg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다고 하고 이 용량에서도 향신료는 면역체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샤프란에는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의 효과에 강화하는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샤프란의 카로티노이드가 다른 공급원의 카로티노이드에 비해 더 잘 흡수하고 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능만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좀 다른 자료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자료를 보면 샤프란의 속성이라는 글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은 아닌데 일반적인 글에서 부작용에 대한 글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일단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아로마테라피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과도하게 먹어봤을 때 부작용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서 샤프란에 대한 작업자들은 그러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샤프란을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그 장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면 흡입을 하고 중독과 질병에 빠지면서 두통과 심장이 약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샤프란을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음식도 싫어지고 시력도 저하되고 기이하게 이렇게 과도한 웃음을 막 웃다가 이제 사람이 좀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다고 라고 적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굉장한 두통을 호소한다라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로마테라피스트들이나 왜 이제 샤프란을 향료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오일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증류한 건 왜 없을까라는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증기로 끓였을 때 너무 과도하게 끓였을 때는 독성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틴처로 일부 사용하거나 차 정도에서만 은은하게 증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아로마테라피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의 수득률도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 증기로 올라왔을 때 부작용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의 왕이라고 해도 이러한 샤프란을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복용을 한다면 좀 더 즐겁게 샤프란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